저희 오늘 가요. 저희 오늘 하라식당 가요. 빨리. 저희가 하라식당 협찬을 받게 됐어요. 오. 하라식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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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배운 것부터 시작해볼게요. 시작. 하라식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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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희 가게 들어왔는데요. 한번 저희가 뭐 먹을지 골라보겠습니다.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와 이거 먹자. 이거 진짜 시키겠다. 진짜. 여기 아쉬운 게 진짜 많아. 일본식 제가 회를 못 먹는데도 다양한 음식들이 많아서 좋아요. 좋은 것 같아. 근데 가게가 진짜 너무 이뻐요. 꽃이 같지 않아요? 아니 여기 거울이 너무 이뻐. 호주랑 함께하니까 더 이뻐. 근데 가게 진짜 이뻐. 치즈 고구마 그렇게 시켰어? 어 윤희야 우리 근데 더 시켜야 될 것 같아. 치즈 고구마 고로케 하나랑 타코야키. 와, 너 진짜 약간 그 할인 해린 닮았어. 유진 씨. 잠시만. 아니 너 아니. 아니 각도. 각도는 45도. 전 이쪽이 잘 나오거든. 원래 거 아니에요? 여기는 맛집이에요. 여기 장국밖에 안 먹었는데 벌써 맛집이라고 할 수 있나요? 원래 맛집은 김치랑 장국에서 밥을 한다는 거야. 근데 여기 김치가 없으니까 맛집. 와, 근데 진짜 맛있어. 원래는 뭐 간장만 풀어서 주는 집도 많은데 여기는 찐으로 엄마가 해주는 거. 단무지도? 아유, 맛있게. 여러분 음식이 나왔습니다. 아직 다 안 나왔다는데. 우와 잠시만. 애니 브라이 치즈 고구마 고로케 스시. 우와 냄새가 미쳤어 지금. 연어. 여러분 여러분 사장님이세요. 홍보 한번 하고 가세요. 아 갑자기 부끄러워서. 여러분이 맛있게 먹고 축하해주세요. 와 근데 내가 진짜, 사진 안 찍어도 돼? 맛있어? 와 야 근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부드러워. 뭐, 와 근데 잠시만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. 야 맛있다 새우. 와 나 진짜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어. 제가 아직 소주를 먹어보진 않았지만 소주를 부르는 맛이에요. 아니 그 둘이서 찍어 올리시면 이거 들어와. 맛있지? 맛있지? 야, 나 연어 처음 먹는데 진짜 맛있어. 야 연어 처음 먹어. 와 진짜 맛있어 근데. 내 연어 인분을 하라에서 하네. 대박. 와. 이거 와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. 완전 내 스타일. 오코노미야키 같아. 와 여기 밥 비벼 먹어 진짜 존맛 탱글이 있고 같네. 여러분아. 와 색깔 미쳤어. 와 진짜 미쳤다. 근데 맛은 싸는데 완전 강추. 여기가 어디냐면 하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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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진짜 맛있어. 찜 너무 인정할게. 본 건 있어, 본 건 있어. 어? 함께 있다 이유로 행복했었던. 근데 여자 진정해. 이거 15분 동안 다 먹은 거야. 어? 솔직히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빨리 들어와 진짜. 아니 우리 원래 이렇게 조용한 사람들도 아닌데 그냥 되게 조용해졌어. 중년하고 있잖아. 와 근데 진짜 맛있어. 진짜 연어 같아.
먹고 신난 아영이었습니다. 오늘의 음식 평가 들어볼게요.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음식을 받았는데 소감은요? 일단 제 원픽은 연어초밥. 연어초밥 진짜 부드러워. 진짜로 이건 진짜 표현을 이거 모아서 먹어야 돼. 이거 진짜로. 그리고 이게 대창볶음. 제가 마라탕을 3만 개를 먹는 사람인데 이거 진짜 매워요. 그래서 여러분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는 거 아니야? 배추 어떡해요? 아, 여긴 진짜 존맛. 이게 면을 다 먹었는데도 지금 이렇게 건더기가 풍부하고 많아서 좋고요. 이렇게 건들 건더서 이렇게 배부르게. 연어가 제 손바닥 아니야? 어 근데 제, 진짜 맞아. 어 맞아 진짜. 연어 진짜 제 손바닥 아니야 진짜. 아 못 보여줘서 슬프다. 아 진짜 제 다 먹어. 그냥 지금 배 터져서 다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. 진짜 이게 진짜 맛있어요. 이게. 저희 완전 깔끔하게 다 먹었어. 저는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하라식당 협찬 이제 사장님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 하고 싶네요. 시작. 감사합니다. 너무 맛있었고요 사장님. 저희 이렇게 협찬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. 자 맛 평가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진짜 맛있지. 연어 사랑합니다.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. 사실 효주랑 아영이가 연어를 처음 먹은 거였거든요. 효주는 연어를 심지어 못 먹거든요. 회를 못 먹는데 맞아 맛있게 먹었다. 효주가 진짜 많이 먹었고요. 심지어 저는 안 먹었는데 얘네 더 시켜서 더 먹었어요. 어쨌든 사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홍보 열심히 해드릴게요. 아직도 그 부드러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입안 속에서.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. 둘 셋 감사합니다.